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약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어,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어, 이제 저번 시간에 2편까지 했었죠. 그, 이제 그 사이에는, 음, 뭐, 저랑 이웅희원장이랑 대담하는 프로그램 두개 내보내드렸고요. 오늘은 고지혈증 식사로 조절하기 이 마지막 시간을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고지혈증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부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네거티브 요법. 뭐 예를 들어서 커피 가려 마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포화지방산 적게 먹는 거. 그다음에 포화지방산의 종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괜찮은가? 먹는 콜레스테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으로 맨날 먹지 말라는 것만 있으니까 괴로우실 텐데 이제 먹어도 되는 먹음으로써 콜레스테롤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조절하기가 되겠어요. 어 보면은 그 무엇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질까? 이제 크게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파이버. 섬유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파이브는 이제 동물성 파이버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어, 파이버라는 거는 저번 섬유소에 한번 동영상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파이버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예요. 탄수화물은 소화되는 탄수화물과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있는데 소화되는 탄수화물은 뭐 여러 가지 뭐 녹말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바로 이제 파이버라고 하는 거죠 섬유질이죠. 그 다음에 어두 번째로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있어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을 먹게 되면 이것도 저번 식에서 보셨겠지만 뭐총 콜레스테롤의 변화량은 어쩌고 곱하기 뭐그 저기 지포화지방산 더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빼기 불포화지방산에서 그 식에서 보게 되면 이제 불포화지방산을 좀더 먹게 되면은 혈중콜레스테롤이 좀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 실제로는 섬유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건데, 왜냐면은, 이제 불파지방산은, 이렇게, 뭐 불파지방산은 따로 먹기도 힘들 뿐더러, 뭐, 이렇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섬유질을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어, 환자를 보면서 경동맥도 괜찮고, 담배도 안 피고, 아직 젊고, 그 다음에, 어 심혈관 위험도가 계산식 있잖아 요 이제 저희 병원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이제 미국 ACCAH a 리스크 에스티메이터라는 걸 쓰는데 물론 제가 약간 보정을 하지만 그거 봤을 때 10년 동안 심장병 생길 위험률이 별로 높지 않을 때는 일단 환자한테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유질이라든가 뭘 먹고 뭘 먹, 먹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은 어 대부분 잘 지켜서 오는 분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잘 떨어져요 한 총콜레스테롤도 70, 80 떨어지고, LDL도 한 60, 50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 그 때는 이제 뭐냐면, 다행히도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음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그, 음, 난감하고 안된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여성 폐경기인데, 예, 폐경기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올라간 사람들은 뭘 먹지 말자고그에서는잘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져요. 왜냐면, 원래부터 해로운 음식을 잘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았는데 그냥 폐경기가 되는 바람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간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뭘할 수가 있냐면 우리 섬유질을 먹자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을 먹게 되면은 음 고기를 막지 않, 않는 사람들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섬유질을 먹으면 왜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지 한번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 어떤 섬유질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어, 지방하고 콜레스테롤, 음식이 있는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어디서 흡수가 되냐면은 위장이 아니라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소장으로 흡수가 되는데 한번 보시죠. 기름진 음식은 지가 그냥 못 들어와요. 뭐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냐면은 우리 쓸게. 담즙이라고 그러죠 담즙하고 같이 합쳐져야지 얘가 우리 소장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과 담즙은 이렇게 합쳐지는데 그냥 제 저도 그리기 귀찮고 그냥 개괄적인 거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그 우리가 그 얼굴에 뿌린 미스트 같은 형태로 자잘하게 분해가 돼서 이런 기름진 음식을 담즙이 이렇게 그, 어, 비눗방울처럼 감싸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자잘한 건데, 이거 마이셀이라고 그러거든요. M-I-C-E-L-L인데, 이런 작은 물방울 형태로 기름진 음식을 담집이 감싸 안아 가지고 이, 여기를 소장을 돌파해서 들어오게 되면 소장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인파선을 거쳐서 우리 몸으로 다 들어오고 나중에 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 재분합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게 될 거는 기름진 음식은 담즙과 함께 소장에서 합지고 소장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지방, 음식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 뭘 넣게 되냐면은 그, 섬유질을 갖다가 같이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름일 음식과 담즙이 합쳐지는 거를 여기서 그냥 다, 어, 막아버리거나 또는 합쳐진 상태를 다 그냥 이렇게 다 쌓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름걸레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킬레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침전이 아니라 하여튼, 이, 그, 다 흡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흡착을 해서, 어, 그냥 여기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버리냐 대변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같이 먹게 되면은 기름진 음식과 담즙이 같이 합쳐지는 것조차도 따로 따로 싸가지고 기름 걸레처럼 막 질퍽질퍽하게 싸가지고 대변으로 보내서 합쳐지지도 못할뿐더러 합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그 끈적끈적하게 다 그냥 잡아가지고 기름 걸레처럼 쭉 뽑아냅니다 대변으로.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을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혈중으로 소장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흡수가 안 되고, 소장을 통해서 지방산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혈중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섬유질의 콜레스테롤과 지방흡수 방해 효과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실제로 많이 먹게 되면은, 약을 먹지 않아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말씀드렸지만, 식이 그, 시기가 뭐냐면 아주 위험하지 않은 사람, 음 심장병의 위험도가 아주 높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젊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경우에는 음 35세한테 스타틴 쓰게 되면 평생 쓰게 되면 60년 더 쓰는데 이좀 굉장히 좀 부담이거든요. 뭐 약을 먹고 있다는 게.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식사가 잘못되는 어있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식사도 교정해 주고 또 한편으로 섬유질을 많이 먹게 함으로써 콜레스테롤 레벨을 떨어뜨리게 하면은 약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또 본인이 또 식습관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었거나는 하 고위험군 환자는 이렇게 식사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보다 항상 스타티는 쓰게 돼 있어. 그래야지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이교육할 사람들은 저위험군 또는 중간 정도 위험군만 식이교육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타티를 바로 쓰면서 본인이 원하면 식이교육도 같이 해드리죠. 그래서, 그래서 섬유질 이렇다는 이 얘기예요. 근데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그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식사가 이렇게 포화지방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커피 같은 것도 별로 마시지도 않고 그냥 기름기도 별로 먹지 않는 채식 바탕의 여자분이 있는데 폐경기가 돼서 그 폐경기 때문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풀만 먹었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억울한 사람도 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대로 이런 섬유질이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도 섬유질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좀 전까지 그제 강의를 좀 추적을 잘 했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그 어 담즙이 붙어서 담즙 뭐하튼 담즙이 붙어서 이들어오려는 거를 이제 얘가 이제 쌓아가지고 나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기름진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은 사람도 섬유질을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질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는 거 예를 들이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전혀 하나도 안 먹는데 저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뭐 섬유질을 먹는다 고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질까요? 이런 물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음. 이 담즙이 이 이제 비밀인데 담즙이라는 건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담낭에 쌓여있다가 그것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담즙이 찍하고 나오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담즙은 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담즙은 뭐냐면요. 거의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담즙의 성분은 바이레시드예요. 아마 이게 담즙산이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말 하여튼 이제 바이레시드 있고 콜레스테롤 있고 인지질 같은 것들인데 거의 다 바이레시드가 많거든요. 근데 이 바이레시드라는 건 담즙산은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진 두 가지 성분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콜레스테롤 바뀝니다. 그래서 담즙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간에서 만들어서 담즙을 내놓고 음식으로 다시 해 가지고 싸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즙은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이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95%는 재흡수시켜요. 한번 볼까요? 자, 소장 있고 대장 있는데 담즙은 이제 장내 순환이 돼가지고 엔테로콜릭 어, 엔로 헤파틱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담즙이 일단 나오게 되면은 소장하고 대장을 통해서 다시 흡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담즙이 소장으로 나왔어요 소장으로 나오면은 얘가 다시 임파선을 타고 소장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대장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 대장이 아니라 소장 끝이죠 이거 잘못됐는데 대장 바로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 터미널 윤륨이라는데 하여튼 맹장 바로 전에 있는 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얼마가 흡수가 되냐면은 95% 정도 소장에서 95%가 흡수되고, 오퍼약5% 정도 대장으로 갔는데 그중에서 뭐또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대변으로 나가는 거는 1%에 지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즙이 일단 소장으로 나갔을 때 거의 90%는 다시 소장으로 리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나갔다가 다시 콜레스테롤이 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가급적이면 내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동물성 지방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괴를 계속 재순환시키는 거였죠. 그러니까 굉장한 리사이클이죠. 그래서 한번 밥을 먹게 되면은 밥 먹는 동안에 이게 두번 정도 리사이클링 도는 거로돼 있어요. 한번밥 먹는 거, 그니까 굉장히 빨리 리사이클링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되고요. 어떤 일을 버릴 수가 있냐 면 우리가 전체 단지를 구십 가제흡수되는 건데 섬유질을 갖다가 같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만큼 담즙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담즙은 나오거든요. 밥을 먹게 되면은 담즙이 나오는데. 임파선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얘가 싸가지고 완전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으로 대변해서 결국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유질의 지방 흡수 차단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은 기름 걸레처럼 작용해서 기름진 음식에도 붙어가지고 대변으로 나오게 하고. 기름진 음식과 담즙이 붙는 거에 또 붙어 가지고 대변으로 나오게도 하지만 담즙 자체에도 얘가 덕지덕지 붙고 기름걸레가 기름, 기름 흡수하듯 흡수해 가지고 대변으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어 섬유질을 먹으면 더 효과가 크지만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섬유질을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좋은 거죠 그래서 섬유질은 내가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차이는 있지만, 내가 전혀, 전혀라는 건좀 어패가 있지만, 내가 지방질을 많이 막 먹지도 않고, 콜레스테롤 많이 먹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섬유질을 같이 먹게 되게 되면, 은내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해서, 아, 나는 뭐 어차피 고기 먹는 것도 없고, 기름기 먹는 것도 없는데, 섬유질을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질 거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환자 중에는, 가끔 저희 병원에 온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그 여러 군데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물론 제가 하는 유튜브 남이 하는 유튜브 다 봐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들은 건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분들보다 더 힘들어요, 교육하기가. 왜냐면 자기 안에 잔상이 있고 잘못 배운 거를 갖다가 그 베이스로 제가 말하는 거를 거기다 더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음, 그, 우리 모두는, 저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비전문가잖아요. 좀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모르는, 그니까, 차라리 백지로 다 비우고 오는 분들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고 좋아요. 근데 그냥 여기서, 저기, 저기에서 이런, 뭐, 지식을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그것도 제, 정확하지도 않은 걸다 얻어가지고 이렇게 온 분들은 그거를 다 탈색하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긴 또자기고집이라는게 있고 해서 좀 힘드네요. <laughs> 그런 분들이 많네요, 요즘. 하여튼, 좀 씁쓸해요. 그래 하여튼, 음, 이 제, 제 말도 이렇게 어디 가서 오해해가지고 또는 제 말의 깊이가요. 이이 이 지식의 깊이는 자기가 어, 아는 만큼만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곰식고 곰식고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해한 거 정도를 가지고 제발 그 다른 의사분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 본인이 이해한 걸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좀 저도 좀 미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딴 예로 샜네. 섬유질 지방흡수 차단 효과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럼, 섬유질이란 무엇이냐, 이제 한번 우리가 해봐야겠죠. 섬유질이, 어,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우리가 이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섬유질은, 어, 다, 다른 편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섬유질은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섬유질이라고 얘기하고, 99%가 식물 베이스예요 그래서, 섬유질의 종류는 옛날에 무슨, 제가 뭐, 어, 옛날에 프리미엄 조선에도 썼던 원 거가 있는데, 거기는 섬유질을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으로만 나눴는데, 벌써 그거를 쓴 지, 세월이 한 4년 지났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학문이 많이 발전하면서 분류가 그렇게 단순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다 아쉽건 없고, 혹시 나중에 섬유질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섬유질은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팩틴 베타글루칸스, 검스, 프락탄스, 그다음에 저항 전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요새 분류예요. 그래서 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덟 가지 정도의 큰 분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하지만은요. 기능성으로 세 가지로 다시 분류를 재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첫째, 워터 솔루빌리티에서 수용성. 물에 많이 잘녹느냐 물에 잘 녹지 않느냐 그래서 물에 녹는 정도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스코스티앤젤 포메이션이라 고 해가지고 이 점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하고 얼마나 젤리 같은 형성을 잘하냐 해가지고 물을 품을 수 있는 정도와 끈끈함으로 또 예, 섬유질을 또 분류를 해요 그다음에 어 발효가 되느냐 미생물 대장이나 소장에 이제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느냐 발효가 잘안 되냐에 느 따라서 퍼먼테이션이라 고해서 발효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총2 곱하기 2 곱하기 이니까 여덟 가지 의큰 분류가 있는데 이게 꼭뭐 이렇게 상고 배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는 이제 섬유질을 얘기할 때 옛날에 이제 수용성만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이 이, 이것 중에서 어떤 종류의 파이버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는가, 즉 혈중 고지, 고지혈증을 조절할 수 있는가 이제 알려드리게 되면은 어, 이거예요. 점성 비스코스틴 제품에서 점성이 높고 젤 형성을 잘하는 파이버가 바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파이버입니다. 한번 보죠. 젤을 형성하는 점도가 높은 섬유질이에요. 이거는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되데 근데 알아듣기 쉽게 네 가지로 한번 해보면 얘네들은 위장관 운동을 늦춰요. 그래서 위에서 소장으로 이렇게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게 하고 소장 통과 시간을 굉장히 지연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식물 섭취가 지연돼요. 결국 뭐가 있죠?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파이버하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파이버가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영양분을 흡착해서 대장으로 내버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흡착하는데 지방 질만 흡착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도 막 흡착시켜 가지고 그냥 내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역시 포도당과 지방질이 흡수에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정확하게 이건데 지방 음식과 담즙산의 작용을 방해해요 기름이 많은 음식하고 담즙산의 작용을 방해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변으로 다 내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음식도 대변으로 나가게 하고 담즙산도 대변으로 나가게 하고 지방 음식과 담즙산에 합쳐진 마이셀이라는 것도 다 대변으로 흡착해 야죽 아주 유명한 기름 걸이면 그냥, 그냥 쑥쑥쑥쑥 그냥 기름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대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양분의 장내 상피세포 흡수상도 이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 하여튼 장내 그~ 상피세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못 들어가게 해버려.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전과 지방질, 콜레스테롤, 포도당과 지방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젤을 형성을 잘하는 점도가 높은 섬유질은 우리 혈당을 낮추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파이브로서 그거는 이미 기능성으로 다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면 얘네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젤을 형성하는 점도가 높은 섬유질이 누구냐? 얘네들이에요. 비스커스 젤 포밍 파이버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네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팩틴,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껌스, 그 다음에 슬리움. 이게 슬리움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피는 무금이에요. 슬리움이라고 하는 건데 이네가지가 대표적인 그 콜레스테롤과 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파이버 계통인데 팩틴은 제일 유명하죠. 그 중에서 이제 팩틴이 제일 많은데 그, 감귤류, 그, 오렌지라든가 귤이라든가 레몬 같은 거에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과에도 많죠. 딸기에도 많죠. 랍스베리. 그 다음에 콩. 레귤이라고 하는 콩이고, 견과류. 그 다음에 당근, 귀리. 이런 거에 좀 많이 들었어요. 팩틴이그 다음에 베타글루칸은 귀리보리에 서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검수도 귀리보리 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이제 질리움이라고 해서 실리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변비는 환자한테 주는 보조식품이잖아요. 셀리움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인도, 에, 윈도가 원산지인 플란타고 가는 그, 그 식물의 씨앗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역시 변비에도 좋고, 이제 두려 변비 완화제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콜레스테롤과 어 이렇게 지방을 흡수를 저해해서 당도 낮추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보게 되면 우리가 귀리가 참 많죠. 귀리. 귀리보리가 되게 많아요. 귀리보리. 그 다음에 견과류, 콩. 그 다음에, 어, 이런, 이게 이제 오렌지 감귤류, 이게 시트루 스프로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렌지 감귤류에도 많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왜 주의를 드리냐면은 팩팅에 이제 과일 팩팅이 많은데, 이게 그래서 과일을 막, 좋다고 막 먹으면 안 되는 게 과일에 과당하고 이제 포도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전단계라든가 당뇨병 환자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거나 당 낮추는 목적으로 이런 과일 패틴을 드시면 안 돼요 음 이거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 과일은 그게 별로 저는 그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있어서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당뇨병 전단계도 같이 겹쳐있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런 팩틴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당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귀리 많이 드셔야 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어콩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 이렇게 보통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걸 이제 어 어떻게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되냐면 이거 인터넷에서 팩틴치고 베타글루칸치고 검수치고 슬리움치게 되면은 이미지를 구글에서 검색하게 되면 이게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건강식품은 많이 나와요. 팩틴도 나오고, 베타글루칸도 나오고, 검수도 나오고, 슬리움도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난 정말 뭐약 먹기 싫어. 정말 약 먹기 싫고, 나는 한번 파이버를 해볼 거야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 음식, 파이버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어 파이버를 뭐 사서 드시는 것도 있어요. 기능성 파이버를. 그래서 보게 되면은 팩틴은 하루에 12에서 24g 정도를 먹어야지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져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은 5에서 6g 정도 그 다음에 검스는 9에서 30g 정도 그 다음에 질리움은 6g 정도를 먹으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얘네들 이렇게 물먹고 왕창 팽창하고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이 되게 좀막 이게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드실 때는 물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걸 드시는 거는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영양학 책이나 이런데 보게 되면은 기능성 파이버보다는 홀푸드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되 그게 뭐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전체 음식으로 먹는 것이 좋지 어떤 기능성 파이버 따로 비타민 따로 이렇게 먹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LDL 콜레스테롤 낮춘 효과를 보시려면 펙틴은 12에서 24g 사람 따라 다르죠 베타글루칸는 5에서 6g 검슨구에서 30g 실리움은 6g 정도를 드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은 이런 기능성 파이버가 아니라 진짜 과일이나 음식을 한번 먹고 싶다. 하는데 이게 또 곤란한 게 보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로 나는 이제 그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루에 여섯에서 열 접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접시는 서빙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서빙은 그 이제 영양학 단인데 위 이렇게 한번 제공하는 양이 원 서빙인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섯에서 열 서빙을 해야 되니까 이거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려다가 당뇨 올 수도 있고 돈도 돈이잖아. 이거 차라리 약 먹고 말지. 그러니까. 이 이런 또 난점 이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이 의외로 많이 섭취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직 권장량보다 못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콩보리로 해보려면은 하루에 한세 접시 정도 드시는 걸로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지금도 좀 전에 서리때 먹었는데 뭐 콩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오트 그 귀리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그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그뭘 아, 저번에 말씀드린 안 먹는 것도 좋고요 또는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아, 나 전혀 내가 뭐 해로운 거 제가 이 편에서 말씀 포화지방 커피 이런 거 먹는 것도 없는데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아 한다면은 섬유질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섬유질로 시도해서 콜레스테롤 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단한 가지 알아두실 거예요 섬유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요 칼슘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어 크롬 뭐그 다음에 마그네슘 흡수가 저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미네랄이 저하기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가면서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먹어야 되냐 그건 잘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실때 제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내지는 이렇게 그런 걸 질문해도 제가 대답을 못하거나 안 해요 뭐할 수도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대략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좀 찾아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섬유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불파지방산은 어떨까? 뭐, 불파지방산 많잖아요. 그런데 별로 권하지,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첫째, 지방이잖아요. 지방은 그람당 9칼로리의 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아서 이게 뭐, 콜레스테롤 쫓아내려다가 비말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적당히 배운 사람들은 불포화 지방하고 포화 지방이 아주 100%다 분리가 돼 있는지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고기에도 불포화 지방산이 한25%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무슨 올리브유에도 포화 지방산이 한 20%인가? 그 정도로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포화를 먹게 되면 필연적으로 포화 지방을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칼로리도 높고 또, 어,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수식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은 불포화지방 산뿐만 아니라 포화지방도 당,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꾸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 흔히 말하면 오메가3나 이런 정제된 건 어떠냐?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콜레스테롤은 잘안 떨어져요. 오히려 중성지방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콜레스테롤은 잘안 떨어지고 저는 이제 저희 환자들한테 권하는 것 중에, 어, 이게 있고, 권하지 않는 것 중에 오메가 3가 있어요. 그냥 그거 뭐 드시고 싶으면 드시는데 뭐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증거가 없다 이제 얘기를 해드리죠. 근데 에 얼마 전에 나온 그 여러 가지 큰 연구 중에서 오메가 3가 심장병에 소용이 없다라는 연구가 3 개가 나왔고요. 아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다 괜찮은 연구들이거든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용량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 심장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강식품 오메가 3 정도로 먹어서는 그런 효과가 안 나고요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거기에 논평도 이 정도의 양을 먹을 먹을 수 있다는 먹을 수 있을까 과연 이제 이런 논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는 불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저하를 노리고는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효과도 별로고 다음에 섞여있기 때문에 에 그렇게 이거 먹다가 저것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 퍼스티브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뭘 먹을 것이냐? 그렇다면 섬유질을 드셔보시는 게 좋다. 누가 특히 좋을까? 나는 콜레스테롤 올리는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콜레스테롤 높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오히려 섬유질로 가보는 거예요. 뭐 물론,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도 역시 음식을 좀 낮추면서 그런 음식을 낮추면서 섬유질로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콜, 섬유질이 콜레스테롤 s 낮추는 데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당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섬유질을 즐겨 드시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말이 꼭 맞다는 v 아니고 이렇게 기능성 식품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어 전공류라든가 아니면 귀리라든가 보리라든가 뭐 너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드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싫거나 기능성 식품 먹겠다 하는, 하는 분도 말리진 않아요 대신 물 많이 드시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음그 미네랄 흡수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 2 3 편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식사로 조절하는 법 첫째 여기에도 캔디이트 여기에도 후보는 누구냐? 심근경색이나 요절증이나 아니면 경동맥 협착이 심한 사람처럼 고위험군은 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스타틴을 비롯한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돼요. 물론 그걸 하고 난또 음식도 조절하겠다 한다면은 찬성하지만 그분들이 약을 버리고 어 이런 방법이 있어 하고 넘어가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을 식사를 조절하는 걸 권장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담배도 피지 않고 젊고 다른 가족력도 별로 없으면서 경동맥도 멀쩡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가 싫고 또는 먹기 전에 한번 식사가 해로해로운 식사를 먹고 있는 사람도 추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약 대신에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저위험군에 대해서 어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분들을 해야 되고요. 그거꼭 명심하시고요. 한번 네 가지로 갈려 보면은. 어, 커피를 가려 마신다. 이제 기억하시죠?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커피와 필터 하지 않은 커피. 필터 커피도, 이 그, 필터 커피도 사실은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살건 없고요. 그래서 드리 커피라든가 필터 커피를 드시는 게 좋고, 어, 모카 포트라든가 터키 커피라든가 피니쉬 커피라든가 에스프레소라든가 프렌치 커피 같은 필터 하지 않은 커피는 어, 콜레스테롤 높다면안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이렇게 먹어도 콜레스테롤 높지 않다는 건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을 적게 먹는다. CSI 기억나시죠? 콜레스테롤 새츄레이티드 팻테 시드 인덱스. 포화지방이 많을수록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성이라고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왜냐면 하 팜유나 코코넛처럼 엄청나게 콜레스테롤 올리는 그런 식용유도 있다라는 거, 식물성 기름. 그 다음에 튀김과 커피 프리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디저트를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섬유질을 많이 먹자. 감귤류, 사과, 귀리, 보리, 실리움이 있는데 여기서 명심하실 거는 고지혈증 환자 중에는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과일을 먹게 되면은 정말 어 뭐라고 그러죠? 조금 뭐 하려다가 더큰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쁘게 되는 거니까. 과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귀리나 아니면 음 견과류나 이런 쪽을 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아, 콩 같은 거. 너무 욕심내서 먹다가는. 미네랄 흡수가 잘안될 수가 있으니까 과하면 좋지 않다는 라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지만 불포화 지방산만 따로 100% 있는 음식은 없고요. 음식으로는 그다음에 오메가 3나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린효과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만큼 비용과 시간과 고생만큼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편, 2편의 1편, 2편의 2편, 그리고 3편 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조하셔서 본인이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는데 고위험군 아니다 하면은 이런 어, 걸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고요. 주치선생님하고 의또 상의하시고 하는 게더 좋겠죠. 감사합니다.